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임진왜란 조선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일단 일본의 목표를 막았으니까요. 물론 피해가 극에 달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역사학계에서는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한번 돌려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그 전에 저는 절대로 친일파 토착이고 아니에요. 일본 극우파 진짜로 극혐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댓글 이딴 거 쓰지 마세요 제발. 나 한국 좋아해 진짜로. 우선 일본의 임진왜란 목표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을 하나의 길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전쟁기지화해서 명나라를 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조선의 영토를 다이묘들에게 나누어져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전쟁에 참전한 모든 장군에게는 영지를 나누어졌겠죠. 고니시나 가토 같은 인물들부터 이시다 미치나리까지 친 도요토미 세력들이 많은 영지를 넓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도요토미의 정권 강화에 한몫하게 됩니다. 일단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로 도요토미 정권은 위신과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거기다가 막대한 병력과 물자를 썼는데도 져버려서 경제적 군사적 피해도 심각했고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점령해버린다면 바로 일본의 모든 다이묘를 휘어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휘어잡는 소리예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부산의 발전이 엄청나게 진행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일본과의 교역으로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단 항구 도시 있고 일본과 매우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 점령 이후 부산을 엄청나게 키웠을 겁니다. 아마도 일본 열도와 한반도의 무역 요충지 역할을 진행했겠죠. 어쩌면 남반항구를 부산에도 지었을지도 모르죠. 한반도와 서양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실제 일본 역사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네덜란드와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반도의 부산은 한 개, 일본 나가사키 한 개, 이렇게 말이죠. 서양 교역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도 서양 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할 텐데, 이런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다음에 서양을 배척해야 한다는 등의 여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수행하겠죠. 조선 후기 때 서양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대로 중국으로도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였으니까요. 명나라 공격을 실제로 감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만주의 신흥 강제이기도 한 누르하치 여진족이 있었고요. 한반도에서 명나라 베이징으로 가려면 산해관이라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산해관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심지어 후금도 이 산해관에 직접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방어력이 상당한 성입니다. 근데 2차 성의 난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군 단독으로 여진족과 산해관 돌파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본군이 100년 동안 내전을 한 강력한 군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 텐데, 그 상황에서 여진족과 명나라를 이기기에는 무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딱 한반도만 점령했을 가능성이 컸겠죠. 일본군은 절대로 한반도를 그렇게 쉽게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일시적인 점령은 되어도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국가체제와 큰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은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세계로 넓혀봐도 상당히 중앙집권화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는 없던 게 조선에는 있었습니다. 읍영이라는 존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였는데요. 누가 그 땅의 주인이 되든 백성들이 신경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쓰긴 했어요. 아예 안 썼다는 건 아니에요. 조선과 비교했을 때 잘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권화가 된 나라다 보니까 왕이 곧 어버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왕위에서 쫓기는 순간부터 한반도 전국 각지에서는 각종 부흥운동이 발생했을 겁니다. 일본이 타국의 피지배층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미지수겠지만, 일본이 임진왜란 중에 행했던 코베기 학살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피지배층에게 유화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89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실제 역사와 비슷하게 분열을 겪을 텐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긴 한데 1993년생이어서 1998년 시점에는 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도요토미 가문을 공격했겠죠. 그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고요. 한반도가 일본의 땅이 된 이 세계관에서도 아마 분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장 조선에 침공한 1, 2군인 고니시와 가토부터 동서로 분리된 인물이었고요. 그렇다면 누가 일본의 정권을 장악했을까요? 아마도 이시다 미치나리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길게 정권을 장악하진 못할 것 같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금방 자리를 내줬을 것 같아요. 일단 이시다 미치나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이긴 하지만 너무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무리 임진왜란 승리를 이끌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역사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도 다시 해방이 될 텐데요. 다만 하삼도, 즉 오늘날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만 일본이 차지하는 양상을 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분열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밀란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인 하삼도 지역만 장악하고 한반도 중북부는 모두 철수를 했을 겁니다. 또 신흥강제의 청나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중북부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 부은 세력과 청나라, 일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사대로 중원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본은 하산도 지역을 완전히 일본의 영토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이루어낸 이점 덕분에 실제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되었겠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암흑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토가 3분의 2로 줄어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요충지인 하산도 지역까지 잃어버렸으니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선처럼 막강한 중앙 집권화를 이룰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역사보다도 더한 암흑기를 맞이했겠죠. 어쩌면 일제강점기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한 것은 정말로 다행 중의 다행이 아닐까 싶어요. 아예 나라가 일본이 되었을 수 있었으니까요. 네, 이때까지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졌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빠이염!